캐나다 온타리오주 여행. 대자연의 품속에서의 여행을 즐기는 나이아가라 폭포. 이색적인 시골 정치가 있는 세인트 제이콥스. 캐나다 로컬의 낭만 힐링 휴양지 블루마운틴. 멈출 수 없는 미식 탐방 프린스 에드워드 카운티. 호화로운 저택을 지나는 크루즈 사우전드 아일랜드. 지루할 틈이 없는 캐나다의 최대 도시 토론토. 이제 즐겁고 풍경 있는 캐나다 온타리오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볼거리가 풍성한 캐나다 최대 도시 토론토는 그야말로 워킹 여행자들의 천국입니다. 고풍스런 건물들 사이로 지나가는 트램과 다양한 공원들은 이 도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온타리오 호수가 하늘에 보이는 CN타워,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는 CN타워는 캐나다의 최대 명소답게 온타리오의 그림 같은 풍경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날씨가 좋다면 CN타워 꼭대기를 걸어보는 엣지워크에 도전해보세요. 토론토 최고의 핫플레이스, 디스틸러리 디스트릭트는 독특한 샵과 스튜디오, 레스토랑 등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캐나다 최고의 예술 문화가 집합된 공간으로 19세기의 건물과 자재를 그대로 복원한 모습에서 로맨틱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세그웨이를 타고 이 지역을 돌아보면 더욱 재미가 쏠쏠합니다. 즐거운 시장 구경, 200년 넘는 전통을 자랑하는 세인트 로렌스 마켓, 트렌디한 쇼핑몰, 이튼 센터, 중세 유럽의 고성을 경험할 수 있는 카사로마, 미로 같은 저택을 다니다 보면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토론토 아일랜드에서 황홀한 스카이라인에 취할 수 있습니다. 밤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명소, 음식점, 극장, 공연 예술, 쇼핑과 그 이상의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는 즐겁고 다양한 여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자연의 품속에서의 여행을 즐기는 나이아가라 폭포, 홀딱 빠진 액티비티 여행. 언제 가도 늘 새롭고 매력적인 여행지. 이제 더 늦기 전에 그 진가를 확인하러 떠나봅시다. 그리고 70회 이상의 수상 경력을 지닌 나이아가라 온 더 레이크. 이곳의 명물인 아이스 와인을 꼭 맛보시기 바랍니다. 세인트 제이콥스는 온타리오주의 시골 풍경을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여행지입니다. 메노나이트의 독특한 삶의 방식으로 과거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마을로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의미 있는 소도시입니다. 온타리오의 고즈넉한 시골 풍경을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마차와 트레인은 꼭 타봐야 합니다. 토론토 근교에서 즐기는 사계절 아웃도어 액티비티, 캐나다 로컬의 낭만 힐링 휴양지 블루마운틴. 이곳에서는 짜릿한 짚라인을 타거나 줄타기 코스를 즐길 수 있고 자연을 가로지르는 근사한 자전거 하이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림 같은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오픈에어 곤돌라, 그리고 협곡과 동굴을 마음껏 탐험할 수 있는 케이브 탐험은 필수 코스입니다. 목가적인 풍경과 이색적인 시골 정취가 있는 프린스 에드워드 카운티. 화덕 피자와 아이스크림은 꼭 먹어야 하는 멈출 수 없는 미식 탐방. 맛집으로 가득한 프린스 에드워드 카운티는 토론토와 몬트리올, 그리고 오타와 사이에 자리하고 있는 소도시입니다. 미국 캐나다 국경을 따라 이어지는 1864개의 섬과 호화로운 저택을 지나는 크루즈, 사우전드 아일랜드, 천섬, 6층 높이의 볼트섬이 있는 하트섬은 아름다운 러브스토리가 깃들어 있습니다. 시간이 멈춰버린 도시의 정겨움과 함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림 같은 풍경들은 캐나다 여행의 맛을 풍요롭게 합니다.